협업 창작시대 한인 분야로 주에 있는 박세훈이라고 합니다. 스튜디오 지금 이 순간에 최대 주주이자 서브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은 뭐 크게 거대하거나 상대하지 않고요.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전공을 살려서 시장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된 게 저희 아내가 전문 포토그래퍼로 활동을 해왔었고 이제 신혼식을 이곳으로 꾸리면서 1층에 이제 스튜디오를 해보고 싶다 얘기를 해서 홈스튜디오 투자를 하면서 이제 시작한 게 스튜디오인데 저는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번아웃이 왔고 일종의 반면에 저희 아내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스튜디오 너무 잘 돼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여기 같이 가야 하면서 서브 작가를 있게 된 게 이제 시작입니다. 뭐 사실 사진으로 돈을 벌겠다, 오를 하겠다 제가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제 아내의 길을 따라 제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쭉 찍고 왔던 게 저는 뭐 디지털이든 필름이든 컬러 그걸 가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필름 사진을 많이 찍긴 찍어요. 지금은 디지털 시대지만 애초에 아날로그로 시작했거든요. 이게 흑백필름이 사진 시초인데 지난 전시의 주제에도 있지만 긍정인이 되었다는 게 새로운 삶을 저한테는 부여하는 거였거든요.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시초 그런 걸 기준해서 전시 주제 짜다 보니까 찍었던 여러 사진 중에 흑백사진만 고르게 된 거죠. 사실은 애초에 흑백사진으로 찍었던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당시 저희가 2인전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이미 생각해 너무 다른 분위기로 저는 화려하고 밝게 나오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어색할 것 같아서 그렇게 못 추고 있고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진 한 20년 넘게 찍어오면서 단 한 번도 제 사진에 만족스러웠던 적도 없고 반면에 제 사진에 실망했던 적도 없어요. 뭐 누구한테 보여줘서 뭐 만족감을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제가 찍고 싶은 걸 찍어왔던 거고 어떤 것이든 간에 5초 이상 제가 시선이 고정되면 찍어요. 뭐 굳이 답변을 드리면 다 마음에 들고 다 부족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반대로 사진보다는 차라리 사진을 찍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카메라잖아요. 이거는 뭐 다른 걸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호한 카메라 그걸로 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릴 수 있도록 보통 찍는 분야가 수면 주제로 찍어요. 수면 사진 찍더라도 이제 작고 가볍고 그리고 이쁜 카메라를 쓰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뻐야지 자주 들고 다니게 돼요. 여러 가지 카메라가 있는데 제가 가장 애정하는 걸 두 개를 이렇게 가져와봤거든요. 하나는 이제 이런 에세라 카메라예요. 다른 브랜드 건 좀 큰 건 좀 무거운 게 있는데 작고 가벼워서 이걸 많이 쓰고 있고요. 렌즈도 작고 해서 뭐 겨울에 며칠 주면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선호하고요. 더 좋은 화질을 위해서 중형 카메라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크고 무거워서 잘 안 쓰게 되고 이제 중형 카메라 아래서 만지고 되게 외로웠어요. 크긴 큰데 되게 가볍거든요. 특별히 좋아하는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특별히 애정하는 카메라는 이렇게 두 개 정도가 더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죠. 거의 그게 마음 같아요. 그 당시 순간의 모습, 색깔, 형태, 기억을 그대로 담아버리는 거거든요. 약간 마법 상자처럼 그 순간 자체를 그냥 어느 한 공간에 담아버리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해요. 어쨌든 지나간 건 돌이킬 수 없는데 사진 속에는 그게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신비롭게 느껴져요. 틀린 것처럼 이렇게 상을 맺혀요. 바로 이렇게 걸어볼 수 있게. 저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여기 다 담긴 거예요. 그냥 이게 뭐 특별히 그려졌다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때의 기억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냄새, 색깔 모든 게 다 담겨진 거예요. 그게 되게 좋아서 그래서 그냥 찍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한 가지 취미가 제대로 있다는 게 되게 고맙고 좋은 일이거든요. 다행인 일이고 평생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재미거리가 있다는 것 자체만 인생에 되게 큰 활력소죠. 예, 제가 사실 작가라고 말하기도 민망했고 그냥 취미로만 했던 사람인데 제 이름으로 제대로 된 연시라는 걸 작년에 긍정을 통해서 해봤고 하면서 즐거웠고 재밌었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또 전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좀 더 신경 써서 전시를 하면서 부끄럽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이번에 예술인으로서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개인전을 하고 예술인 협회 등록을 해보고 거창하지 않더라도 사진을 통한 예술활동을 해보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동 예술창작공간에게다가 되게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덕분에 제가 사진전을 하게 됐고 이런 쪽으로 발을 옮길 수 있게 되었고